이거 굉장히 중요한 트랙이 될 듯합니다. 17번째로입니다. 피치의 변 드라이브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웅성거림과 함께 네. 출발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온 느낌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1등을 기록해야 된다는 걸 지금 70포인트 넘긴 선수들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야, 이만큼 운동장에 들어가 변수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아니 이 정도 했는데 왜 아직도 한 명도 안 빠져나간 거야 이러고 놀랄 정도거든요. 그렇죠. 벽을 뚫고 나가고 있어요 리빈 선수가. 자, 하지만 벽을 치고 있는 헬렌이 끌고 있습니다. 쫑과 리빈 추격 중이고요. 네, 그렇게 안정감을 보여주던 쫑과 실이 지금 흐름을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분명히 흐름이 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 한번 잘못 내주면 0-0 1세트에 머무르게 되지만 제대로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으면 역시 1세트에 갇힙니다. 그렇죠. 자, 일단 리믹과 시리 살짝씩 노려보고 있는데 헬렌 여기서 살짝 걸렸어요. 시리 걸렸죠.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시리 이렇게 되면 아무리 빛의 변 드라이브라고 해도 야 이거 또 걸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헬렌도 걸렸어요. 자, 오히려 베가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베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트와 불빛과 그리고 주얼킹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변수 꽤 많아요. 두 번째 랩 치고 갑니다. 그리고 종 선수도 근데 이게 어차피 빛의 변 드라이브는 지금 하이커 두 명백으로 다 묻혀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다 1위인 거예요 이 여섯 명은.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의 선수가 빠져나가고 그대로 2등 3등 4등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야 이거 정말 멈춰갑니다. 아직도 두 바퀴째 승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은근히 지금 헬렌이 드랙거리 나오고 시인이 드랙거리 나와서요. 네. 앞쪽에서 사고 터지면 마지막에 우당탕탕 줄이 막혀요. 자, 사고 구간 아직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시인 선수도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드래프트 두 번 받으면 상위권 올 수 있거든요. 저 배가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이번 결승 최고의 매운 첫장 꽃셔트 원캐 점점 높아가고 있는 배가입니다. 과감하게 이곳은 파고들죠. 80을 향해 가세요. 이번 구간 이번 구간 배가 자 리미트 가요 리미트 가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마지막 되면. 마지막 소리 마지막 배가가 들어옵니다. 배가 리빗이겠네요. 와, 배가 리빗이 들어오고 실과 종 선수가 포디움에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포인트 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근데, 대역전 나왔을 수 있어요. 종과 실이 81인데요 이러면 실도 81 아닌가요? 계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봐야죠. 실도 80 넘겼어요. 자, 일단 의미 배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트랙 말이죠. 배가는 80포인트거든요. 그렇죠. 1위를 해서 너무 기분 좋게 80을 찍었는데 다른 선수들이 포인트 더 높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리빈 선수가 2등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80포인트를 무조건 넘겼을 거고요. 과연 지금 진짜 치열할 겁니다. 아마 다 1, 2포인트 싸움일 건데 그렇죠. 네. 봐야 돼요. 지금 현장도 웅성웅성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셨거든요. 야. 우와. 이거 배가 선수가 어마어마한 거 할 뻔한 거예요. 완전히 말이죠.